세정시현아 무공천 철회로 충북 선거판도 당대당 대결로 다시 꾸려지게 됐습니다. 전혀 새로운 국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먼저 이병선 기자입니다. 기초선거 후보들을 대거 탈당시켜야 하는 초유의 불리한 상황을 피하게 됐다는데 일단 충북 새정치연합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도당위원장은 세력의 균형이 유지돼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속하게 공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정면 승부해라. 6.4 지방선거부터 정면 승부해라. 이렇게 몰아주신 것이 아닌가. 다만 경선 룰조차 없는 때늦은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즉각 도로민주당, 무늬만 새정치라는 날선 표현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박덕흠 도당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아 충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기상천외한 정당이다. 정말 이 말바꾸기 정당이라고 표현할 수뿐이 없고. 하지만 무소속 후보의 난립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구도를 놓치게 돼 내부적으로는 셈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거대 여야의 조직 대결이 본격화함에 따라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약속 위반이다, 말바꾸기다, 여야의 목소리만 높은 가운데 정작 도민들은 어느 쪽의 진정성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